자,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수들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상단과 변동성이 조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올해 내내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얘기를 꺼내보고 싶은 게 IPO? 그러니까 올해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엄청난 흔행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처참하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게 상장과 관련된 이슈인데, 이 용감하게도 이 어제 IPO를 그래도 성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대비는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만 SAMG 엔터라 그래서 이제 뭐 이모들의 마음을 잡는 뭐 엔터테인먼트다. 뭐 캐치 티니핑 제작사라고 알고 있는데, IPO 시장을 이 엔터사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좀 힘든 구간이 더될것 같은지, 아니면 워낙 이제 안 좋은 구간이 이제는 다 와서 이제부터는 뭔가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그래도 해볼 만한 시장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 SAMG 엔터가 상한가를 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IPO에 우리가 흥행이라고 하면 또 희망 밴드에 뭐 다다르냐 다다르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거기는 실패를 했는데도 그 상한가를 치고 사실 회복 김이 있다는 걸 보고, 아, 역시 실적이다, 이런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금까지 IPO를 계획을 했다가 번복한 게 12곳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2곳을 한번 이름을 보면, 일단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SK 쉴더스, 대림페이퍼, 윈스타워, 그리고 골프 존 마커스, 라이온 스튜디오, 제이오, 밀리의 세제, 바이오 인프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은 여기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성장주 위주, 그 이전과 똑같은 패턴의 그렇죠. 성장주 위주의 IPO를 주로 했다가 다 처리를 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SMG가 초기 흥행은 실패했지만 다시 이렇게 상한가를 치는 이유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원을 시그널은 실적이었다. 그렇게 이제 저는 귀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SMG를 다시 까보니까 코로나, 이게 이 SMG가 지금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이군요. 네, 중국에 진출한 게 2019년도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들어갔는데 누적 중국 매출이 1,800억이라는 게 6일 날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3분기에도 지난 동기 대비 183%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는 걸 오픈하면서, 아,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은 IPO, 이런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IPO가 성적으로 안착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시장에 주는 시그널 같습니다. 이게 SAMG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아, 예. 앞서 이모들 잡는 주식이라고 하셨더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럼 트로트 주식이냐? 저도 이제 아니, 굉장히 잘 조카한테는 몰라요. 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회사인지. 저도 사실 이 기업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이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애가 좀 많이 커서 보지는 않는데, 기억나는 건 미니특공대라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기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중국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이 또 우리 예전에 뭐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뽀로로 이런 뽀로로. 부분들이 이제 흥행을 하니까, 뭐 K 컨텐츠의 일환으로 예 핑크퐁도 있고, 뭐 상어 가족이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기상어, 아기상어. 상어가 아니에요. 예. 아, 저희가 너무 이쪽에 지식이 없나요? 하여튼, 근데 분명히 중요한 거는,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고, 그 현금이 우리나라 낼 수도 있지만 해외, 특히 중국으로의 진출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어제 상한가까지 유도한 거 아니, 그런 거죠.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렇죠. 회사이고, 그 말씀하신 이모들은 그 이모가 아니라 엄마들 말씀하신 아니에요. 거고. 엄마의 언니나 동생들은 조카한테 돈을 아, 쓸수 그렇죠. 그 있으니까. 캐릭터에 대한 그 뭐랄까요? 캐릭터 상품들을 굿즈를 사는 사서 거죠. 그런 네.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자료화면 나가는 게 이게 SAMG에서 만드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보면 제 막내가 좀 늦둥인데 아 그러세요? 애들이 얘가 보는 캐릭터가 분명히 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동심의 시각은 우리나라나 중국에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뭐 엔터테인 이런 엔터츠나 그 3D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아이들 잘 관찰하면 돼요.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실 뜨는 겁니다. 예. 그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저 캐릭터가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예, 유비체가 왜냐하면 창업은 2000년 했어요. 아,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특징이 뭐냐면 3차원 기반 디지털 업체예요. 디지털 컨텐츠 업체예요. 3차원 기반 디지털 컨텐츠 오래전부터 그걸 했고 특징은 이 회사가 모든 그 IP,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 기반이 어떻게 보면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본 것 같고 그게 또 특히 중국에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 누적된 매출이 꽤 크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한가를 치게 한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이런 우리가 금리가 이런 상태에서도 IPO를 이렇게 급내하는데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IPO 철회로 대부분 시장을 마감했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하는 IPO는 그래도 간다. 이런 시그널을 분명히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 IP로 부가가치를 확장하면서 MD 사업이 또 부가가치 확장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주식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주위에 이런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상장사가 있다면 관심 가져볼 만한 하다라는 팁도 주셨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과 EU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기후 관세, 그러니까 탄소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욱 부과한다.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과 EU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세금이 붙으면 더 비싸질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세금이 안 붙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 논리의 흐름일 텐데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 시그널은 한 달 전부터 나왔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 한 달 전에 G20 그 정상들이 모인 10월 31일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했던 회의에서 이미 이 신호가 나왔었고 이게 좀 더 구체화된 게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그때도 이미 뭐 그 G20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이게 이 핵심이 뭐냐면 탄소 중립 시점을 언제로 할까가 사실 그때 화두였어요. 근데 그게 그 G20에서는 2060년을 제시했는데 2050년을 제시했는데 중국이 사실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 2060년을 제시했고 인도는 시점을 제시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우야무야 된 상태에서 이걸 다시 그 탄소 중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문제는 중국이 세계 철강 생산량의 60%, 알루미늄 57%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철강사의 반사이익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인데 이게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되려면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최소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 주가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투자 의견으로 연결하긴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시각이시고. 수요가 좋을 때는 대체재가 있으면 당연히 그 대체재 우리가 중국산보다는 한국산 뭐 이렇게 이제 바로 수요가 이제 대체가 될 텐데 지금은 수요 자체가 이제 둔화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이슈가 바로 오진 않을 수 있다. 그렇죠. 특히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뭐 대표적인 경기 주죠. 그렇죠. 예. 건설과 밀접한 공간이 있고 조선과 밀접한 공간이 있고 특히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지금 같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이런 이슈가 만약에 결정되더라도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 주에 반사이익이 바로 오지는 않을 건데 지금 이 이슈는 G20에서 지난달에 논의가 됐고 지금 한 번 더 이제 구체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반사이익은 더 뒤로 미룰 수 있고 사실 이 이슈의 핵심은 이것 때문에
미중 갈등이 좀 더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가 더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예. 고래 싸움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반사이기. 미국이 그 트럼프 때 뭐가 있었냐면은 2018년도에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EU 중국 일본산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그때 내세운 무역 확장법이 232조인데 이 카드로 굉장히 중국을 압박한 카드가 그때 당시 됐거든요. 이제 EU하고 일본은 그냥 낀 거고 사실은 전체 철강과 알루미늄의 60%를 중국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이 카드를 꺼낸 건데 트럼프 때 2018년도에 그랬는데 바이든도 이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시장의 시그널을 줘서 오히려 미중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에 대한 시그널이 훨씬 더 큰 테마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 그게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산업을 또 찾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은 시장을 탑다운으로 보면 살만한 주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은 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안 좋긴 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포스코홀딩스다.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중국의 네. 수요에 기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리튬이나 2차 전지의 성장성에 왜냐하면 PBR이 0.2배까지 갔었어요. 지금 올라야 0.3배, 4배인데 미중 갈등이 심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밸류체인이 중국을 배제한 밸류체인에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네. 철강, 네. 철강이 뭐냐면 희귀금속 같은 경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톤은 좀 다운될 수 있지만 대려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서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혹은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그게 또 소재로 2차 전지로까지도 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엮여서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탄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주가가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이디어가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탑다운으로 보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건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것도 맞고 그리고 바텀업으로 봤을 때에는 또 이 안에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포스코 그룹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의 의견 종합적으로 참고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세 번째 이슈는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그리고 지금 유가를 잘 보시면요. WTI 기준으로 74달러까지 내려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에 75달러였기 때문에 YTD로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지금 유가가 마이너스일 겁니다. 수익률이. 네, 그렇죠. 어느새. 그러니까 원래 130달러가 넘었었던 WTI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로는 지금 40%나 빠졌어요. 이런 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 1월에 한국에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OSP, 그러니까 이제 판매 가격이겠죠. 이걸 네. 인하시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WTI 가격이 74달러, 내년도에 60달러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60달러. 네, 블룸버그나 뭐 로테스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이게 OSP라는 게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 그러니까 맞아요. 중동 가격은 대부분 여기에 기인을 하거든요. 네. 뭐 지금 배를 이 오피시 그 OSP가 지난 9월 물에는 9.8달러였는데 그러다가 10월 물에 5.8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2.8달러로 또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석유 가격은 결국에는 WTI 연동도 하지만 옛날에 좀 달라진 게 사우디와 미국의 가격 정책이 다르잖아요. 많이 달랐죠. 네, 많이 다르죠. 특히 이제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건 떨어져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이 사우디가 아마 그런 선제적인 조건으로 한 것 같고 이 석유 가격이 이렇게 인하됐을 때 그럼 수혜주가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상을 하는데 석유 가격이 지금 폭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이면 가격 떨어지는 것은 이미 석유 가격도 경기 방어 형태로 넘어갔다. 네. 그러니까 석유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석유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도 좋지만 이 펀더멘탈 주 중에서 중요한 게 석유 가격이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들어갔다라는 거 분명히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일단은 시장 전체의 흐름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방어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빠지거나 오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폐지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단가 우리 계속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단가는 올려놨는데 가격 인상을 했는데
이제 곡물 가격부터 시작해 곡물 가격도요 사실은 원유의 연동이 돼요. 그렇죠. 곡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트랙터도 쓰고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 가격이 빠지게 되면 이제 경기 방어제 특히 이제 필수 소비재 음식료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시장 분위기도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석유 가격이 이제 그 역대에 떨어진 그 두 번의 경우를 보면 2008년 서브프라임 다 뭐 확 떨어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쉘가스 폭발했던 2014년도 한번 떨어졌거든요. 이 두 경우가 달라진 게 2008년도는 뭐 전체적인 그 하락이었기 때문에 근데 2014년도를 보면 쉘가스로 인한 석유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선을 본다면 지금 뭐 텍사스 원유가 60달러로 간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OSP도 내년 초가 되면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경기가 원유들은 원래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 쪽으로 훨씬 빠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좀 읽어내는 것이 하나의 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아무래도 요즘 그 경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탑다운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